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에 매년 녹조와 영양 염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수질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33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수 저수지입니다. 용수리 일대 농지 120헥타르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에서 각종 영양 염류가 유입되면서 녹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면 저수지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농가에서는 정작 필요할 때 물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예 10cm도 안 보여요. 물이 필요한데 못 써가지고 그냥 뭐 지하수 열심히 뽑았었죠. 녹조 제거를 위해 민간 업체에서 저수지에 보트와 배를 띄워 약재를 뿌립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녹조를 가라앉힌 뒤 며칠 뒤에는 슬러지 형태로 응고돼 떠오릅니다. 이후 방제 로봇이 곳곳을 이동하면서 청소기처럼 녹조 슬러지들을 빨아들입니다. 첨단 장비와 신기술을 접목한 녹조 제거 사업이 용수 저수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저수지 위에 살포하게 되면 조류들이 마비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저수지 밑바닥에 있던 조류들이 응집한 다음에 다시 이제 2차적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살포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 로봇을 통해서 부상한 슬러지들을 이제 뭉친 조류들을 다 회수하는.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 녹조와 부유 물질을 비롯해 질소와 인 같은 영양 염류 수치 모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밭농사는 좀 이제 녹조를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작물이나 아니면 스프링쿨러 막힘 등 2차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농어촌 공사 제주본부에서는 육지부에 있는 저수지 대비 그 수질 관리에 좀 철저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저수지는 모두 9곳으로 밭농사 위주의 제주에서는 지하수의 대체 수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질과 오염원 관리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재기능을 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